자, 이제 시작된 건가요? 잠깐만,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. 안 들려. 자, 시작해 봅시다. 자, 시작하시죠. 안녕하세요.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와우. 죄송합니다.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요? 네. 저 잘 지냈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로 뭔가 찍으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또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찍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좀 바빴어요. 저도 네 최근에 뭐 유튜브를 또 새롭게 하나를 시작했고요. 맞아 맞아 마라톤 유튜브. 네 마라톤 유튜브인데 사실 뭐 영상의 품질이 좋거나 뭐 편집의 기술이 좋은 건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수다런이라고 해서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두둥. 무슨 변화일까요? 아, 저는 이 야생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배신이야. 약간 야생 같은 곳이어서 아~ 새롭게 뭔가 완전히 거의 뭐 개인 프리랜서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래서 아마 이제 야생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나의 아이디어는 없는데 야생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저와 같은 패턴으로 선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만의 뭐 재능이나 컨셉이 있진 않은데 이렇게 야생에서의 라이프가 저랑 좀 맞긴 하거든요. 새로운 걸 좀 도전하고 야생 반 약간 직장인의 삶 반 같은 역할로서 네.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조금 망설이거나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또 모델의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? 네. 정말 그냥 야생에 나올 때는 좀 정말 자기 재능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또 다른 선택지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, 요즘에.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단순히 야생으로 가기 전에 교두보로서 이제 엔잡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긴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뭐 연선님처럼 이렇게 좀 네 야생과 그런 뭐 직장인의 네. 삶이 결합된 형태로 네.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좀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게 야생 삶과 그 직장인의 삶이 결합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? 왜냐면 이제 일하는 패턴이나 삶의 패턴 정도 말씀하셔도 네. 되잖아요. 왜냐면 지금 평일 낮인데 와 계신 거잖아요. 이런 것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. 예를 들면 시간의 자유와 뭐 공간의 자유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면 되겠지요? 네. 오늘 이제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새로운 게스트를 초대해 주신 연서님께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어떤 분 오셨나요? 와우. 아, 네. 네. 갑자기 긴장. 긴장을 딱 이상한 데에서 하시네. 그러니까. 아니 제가 새로운 게스트가 왔습니다. 딱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. 아 진짜 그럼 그부터요. 똑같은 멘트를 하셨구나. 네. 자, 안 자를 거예요. 그대로 해요. 네. 아 네. 제가 너무너무 사랑. 떨리네요 갑자기.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? 네, 진짜 사랑하는. 아무리 생각해도. 우리가 이렇게 막 우왕좌왕해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네. 네,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신소영 셰프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스페인 요리를 하고 있는 요리사 신소영입니다. 네, 근데 또 이렇게 다른 마하키친이라고 네, 그런 브랜드를 쓰고 계시잖아요. 그 의미. 아, 네. 스페인어로 마하는 친절한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고 네,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마하키친으로. 요리사가 되신 거세요? 요리는 좀 뒤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요. 원래는 이제 스페인어하고 문학을 전공을 했었고 일은 이제 예술, 문화예술 쪽 일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요리로 변경을 했습니다. 갑자기 어느 날 요리와 접목을 해서 네. 스페인 요리를 하시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.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하셨어요? 아, 먹는 건 엄청 좋아했는데 네. 요리를 잘하지는 못했어요. 많이 어머님이 많이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직접 요리를 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요리책을 보는 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음식 사진 보는 걸 좋아하고 네, 그랬던 거는 같은데 요리는 사실 그래서 되게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. 독립하고
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밥을 이제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.